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읽지라입니다. 저는 지금 염리동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염리동이 어디냐면요. 이대역에서 몇 번 출근지 생각나는데 이대역 방향 말고 반대 방향, 서강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언덕에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을을 좀 보시면 진짜 어렸을 때 약간 살던 동네 같은 그런 정겨운 이렇게 마을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 마을에 되게 예쁜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보시면 짜잔, 여기는 네, 초원 서점입니다. 그래서 이색적인 동네 서점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서점 몇 군데가 바로 지금 오늘이 8월 19일인가요? 20일인가요? 8월 20일이고요. 이렇게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막 떨리고 있죠. 밀랑스, 일단 멈춤, 머스타드, 퇴근길 책 한 잔, 그 다음에 식물성, 그리고 나무 아래 머스터드, 초원서점 이런 가게들이 모여가지고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를 방문했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오늘 내일이 거의 끝물이라서 많이 오늘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습격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그 사무실 근처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로 보면 이 초원서점이 가장 위쪽에 있어서 시작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원서점, 그 다음에 뭐 나무 아래 식물성 일단 뭐 이렇게 지도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을 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서점을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가 초원서점 가게고요. 손님이 오셨지만 잠깐 한 3분 정도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할게요. 네, 여기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초원서점은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 하얗게 나오네. 네. 음악 관련된 모든 장르의 소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악 관련된 장르의 소설들이네요. 소설도 있고요. 네네. 음악 역사에 대한 책들, 뮤지션의 저서, 아니면 자서전이나 평전이나, 그러니까 음악과 연결고리가 있는 모든 책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악보집도 있고, 그래서 네. 그냥 보통 생각하시기엔 악보집만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되게 다양한 장르의 그 책들을 만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사실 이 염리동 그 서점들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네. 보통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나요? 아무래도 SNS로 제일 많이 오시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많이 오래되진 않아서 언제 보내셨어요? 3개월 네네. 동네 분들이 조금씩 알아서 오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아니면 뭐 매체에 소개된 걸 보시고 오시거나 현재로서는 SNS에서 보시고 오시는 네. 아니면 그 주변 서점들을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8월의 크리스마스가 사장님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뭐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제가 그냥 원래 여름에 캐롤 듣는 걸 한 번씩은 꼭 들었었거든요. 그 뭔가 더울 때 캐롤 듣는 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8월 크리스마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초원서점이잖아요. 거기 네. 영화에 초원사진관이 나오는데 그래서 초원서점 네, 100%는 아니지만 부분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행사를 만들면 재밌겠다고 처음엔 해야겠다가 동네에 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서점이 어딘가에 있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신 김에 어디에 뭐 여기에 이 동네에 있는 것들을 다 둘러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그리고 뭔가 더우니까 크리스마스도 좀 기분을 내시면 좋을 것 같은 네.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낮에 여기 아래까지 다 계속 다녀보고 네. 있었는데 다 캐롤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초원서점에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고 하시나요? 약간 이렇게 할게요. 아, 네. 네. 예쁜 모습을 더 보이기 위해서. 네.
일단 8월 크리스마스 영화 상영회를 두 번 하고요. 그리고 공연 두 차례 공연이 있었는데 첫 번째 김목인 김대중 씨 이제 인디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뮤지션들인데 같이 본인들의 음악이랑 겨울 음악 몇 곡 해가지고 같이 했었고 어제는 또 가야금이랑 기타 오혜영 씨랑 까마귀 씨 해서 이제 캐롤도 하시고 뭐 조그맣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요일에는 상영회가 있고 내일이요? 네, 네. 내일 상영회가 있고 뭐 기타 다른 거는 뭐 여기서 이제 포장 선물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은 크리스마스 포장지로 포장해드리고 네, 네. 그리고 카드도 쓰실 수 있고 그런 작은 이벤트들 네, 네. 다들 각자만의 서점의 색깔로 아이디어 있게 네.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오셔서 다 세 군데가 있는데 물론 여행 서점은 이제 문을 닫아요. 네. 근데 한 군데는 독립 출판물을 하고 있었고 여행 서점이 있었고 저희가 음악 서점 이렇게 있어서 쭉 돌아보시면서 장르별로 이제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골목? 좋은 네. 골목? 네. 동네? 이랬는데 조금 아쉽지만 혹시 이제 영리동 오시게 되면 이렇게 다 둘러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원 서점의 소식은 네. 뭐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그 뭐 지금 이제 하나씩 하고 있어요. 저 네. 공연이나 강연회나 음감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작사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음악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SNS로 네. 일단 홍보하고 네. 오프라인 홍보도 지금. 전단지나 이런 걸 통해 왜냐면 이 동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다 가능하세요. 네. 초원서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너무 가게가 앞에가 이뻐서 다들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참여해주셨는데 이제 뭐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여기 동네 서점들을 소개하면서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잠깐만요, 서점 볼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테이프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월에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 테이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서점들이 다 트리 장식 같은 것들을 해놓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간단히 보면 이렇게 비틀즈나 모레논이나 지미 핸드릭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음악은 잘 모르겠어서 뭐 이런 책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나왔고요. 아,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덥네요. 땀이 막 한 박 젖었는데. 약간 거리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서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언덕을 좀 올라와야 되고, 막 옆에 차도 지나가고, 좀 정신 산만하겠지만, 여러분도 같이 오셨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겨운 동네 골목입니다. 여기 지금 나무 아래라는 공간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염리동의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빠뜨릴 뻔했는데 염리동에는 올레길이 아닌 소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지금 저희 여기 현재 위치 그리고 여기에 초원 서점이 있는 거고. 뭐 해당학길, 능소학길, 뭐 라일락길 이러면서 벽화들이 쭉 그려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염리동이 약간 범죄가 좀 많았고 흐미지고 막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동네 정화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됐고 지금은 이렇게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되게 밝고
편한 그런 동네 분위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 아래라는 곳에서도 이 8월의 크리스마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커피 작업실이고 오늘 지금 보니까 빨간 의상 착용 또는 소지품을 지참하시면 원두 구매 시 원 플러스 원.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여기에 그 도장을 받으시면은 세 개를 받으면 여기 맨 위에 있는 밀랑스라는 빵집에서 뭐 마카롱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좀 뜨거운데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공간은 식물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참여를 했던 그런 가게고요. 이렇게 앞에는 이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식물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전시 기획 공간 대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이렇게 트리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공간에는 공방처럼 이렇게 뭐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은제품 같은 것들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오늘 하고 있는 행사는 봉숭아물 드리기랑 식물 헤나타트랑 네,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기가 가장 사람이 부글바글하고 시원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펼쳐지고 있고 사실은 제가 아까 와가지고 헤나를 하고 갔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좀 물이 들었는데 저녁에 물이 빠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할게요. 사람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하는 헤나에 비해서 식물성이라서 좀 몸에 덜 해롭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되면 지워진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 헤나를 받았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식물성이라는 공간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또 다른 몇 개의 가게를 지나서 퇴근길 책 한 장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동네 골목골목이 좀 저 끝에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벽화마을이 좀 그려져 있어서 길 투어를 하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 염리동이 좀 저기 어디죠? 세로수길 막 그다음에 경리단길, 망리단길 이런 데처럼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중요한 건 좀 동네 서점이 이렇게 있고 지난번 제가 퇴근길 책한장도 이제 오늘도 가고 있지만 그런 공간에서 뭔가 문화생활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동네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머스타드라는 카페 밖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도 8월의 크리스마스에 참여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 뭐죠? 산타 모자를 걸어두는 것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심플한 저게 간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어렵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 칵테일을 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또 들어가면 캐롤이 계속 나오고 그런 분위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사람들이 제가 셀카봉을 들고 혼자 말하고 가는 걸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운동 골목인데요. 저는 사실 이 동네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익숙하고 많이 오고 가는 골목인데 저 예전에는 다 이런 산동네 같은 골목이었는데 요즘은 다 많이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 척하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쪽 염리동 쪽은 좀 옛 공간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다 지나갈 뻔했네요. 여기 퇴근길 책한장은 좀 간판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치기가 쉬워요. 근데 큰일 났다. 여기 이렇게 퇴근길 책 한 잔의 모습이고요. 아 지금 안에서 강의하실 텐데 여기서 떠들면 안 되니까.
지금 오늘 퇴근길 책 한 잔에서는 목수정 작가님이 오셔서 책 작가와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해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아직 안 끝나고 안에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퇴근길 책 한 잔의 모습을 소개를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퇴근길 책 한 잔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목수정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이따 7시부터는 이제 김재형 낭독 콘서트라고 해서 책 한 잔의 노래. 퇴근길 책 한 잔에서는 계속해서 낭독회를 하고 있어요. 음악, 기타 연주를 하면서 이제 책을, 구절을 읽어주는 그런 낭독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행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7시부터 하게 되는데, 뭐 지금 마감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퇴근길 책 한 잔도 팔로우를 해두시면 낭독회가 있을 때 행사를 알림 받으실 수 있고요.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 흐름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작가님을 되게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굉장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코너를 딱 돌아가면 여행책방 일단 멈춤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던 책방인데 제가 아까 갔었거든요. 오늘 다 이제 소개를 쭈루룩 해드리려고. 근데 이제 곧 8월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굉장히 거기에서 있던 책들을 조금 손때가 묻은 책들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수툴이나 가구 같은 것들도 거의 많이 팔렸다고는 하는데 뭐 이번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그렇게 가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멈춤은 제가 예전에도 덕질로 인생 역전이라는 책에서 일단 멈춤 사장님이 다른 거 다 멈추고 서점을 오픈하셔가지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 책에 쓰셨었는데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왜 그 서점을 닫으시냐 했더니 다시 또 일단 멈춤 하시겠다고. 네, 뭐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멈춤을 닫는 건 여행 책방 일단 멈춤을 닫는 건 좀 아쉽지만 이 골목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책방과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내일 8월의 크리스마스 한번 들러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 꼭 아니어도 여기 염리동에 한번 나오신다면 소금길도 투어해보시고 사이사이에 있는 가게들을 찾아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요일 저 마이크 샀는데 마이크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이어폰으로 하는 상황이 됐는데 내일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사라지고 내일 맨박스라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